드디어 이 기자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오고 왕 선발대회의 여파로 다들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모두들 쉽사리 잠과 이별하지 못합니다. 기상, 기상. 수색대대원은 07시 20분에 점호를 실시할 테니 연병장에 중대별로 집결할 것. 전방에 1차 함석 3초간 발사! 뒤로 돌아! 방기사령이 전달사항 전달한다. 오늘 우리 수색대대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다.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꼭두새벽부터 전해진 희소식. 기대에 부풀어 눈이 반짝 떠집니다. 아이유, 아이유? 한 사람 아이돌은 아이유밖에 없잖아. 아이유밖에 없어. 왜 안 와? 이제 궁금해지네. 제국에서 나머지 멤버. 그런데 어째 반응들이 영? 탄식과 환호가 뒤섞인 묘한 분위기입니다. 우선은 연예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밴이 들어와서 걸그룹이 아닐까 상상했을 텐데 제가 내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예, 굉장히 짜증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후배님들, 아 진짜 제일 민망했던 거는 아직도 간판에 제 사진이 붙어져 있어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예, 그 여기 혹시 윤성민 하사인가요? 오! 이중대 1소대 출신인데 부소대장님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굉장히 저 괴롭혔거든요. 역시 주말에 당직 쓰시고 아직도 짬이 좀 안 되시나 봐요? 아직 돼요? 아 중사예요? 하기야 벌써 5년 전이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오대기. 아, 참 아깝다. 네, 아, 뭐 노래나 한 거 할까요? 끝막에 네.